한번 해보세요. 나박나박 나붓나붓 썰었다고 해서 나박김치예요. 자, 배추를요. 너무 큰 배추 말고 왜 쌈배추, 알배추라는 거 있죠? 이렇게 가시 얇은 거. 요걸 썼는데요. 줄기하고 잎을 저는 따로 해요. 따로. 왜냐하면 잎은 금방 확 죽어버리고 줄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. 그래서 시간을 좀 따로 하려고 분리를 했어요. 자, 금방 먹을 거라서요. 여기다가 저는 설탕을 조금 넣어요. 먼저. 설탕을요? 네, 요즘 여름 배추는 썩 맛이, 단맛이 없어서 네. 설탕을 조금 넣어주거나 여기다가 매실청을 조금 넣어주죠. 그래서 매실청을 조금 넣어주신 다음에 단맛을 줘서 한 5분이나 10분 두신 다음에요. 그다음에 소금. 그다음에 소금을 넣으세요. 소금을 먼저 넣으면 짠맛이 배어서 김치가 쓴맛이 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설탕을 먼저 살짝 뿌려놨다가 이렇게 두셨다가 자, 이제 여기 베이잖아요. 금방 먹을 거니까 전 여기다가 식초를요. 쌀 식초 있죠. 현미식초나 이런 거. 이런 거를 살짝 넣어주죠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한 15분, 20분 두세요. 오래 두지 마세요. 금방 먹을 거라서 아주 살짝 절여야 돼요. 네. 씻을 때는 절이기 전에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절인 다음에 한 번만 물에 가신다고 생각하세요. 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. 네.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 놓죠, 이렇게. 자, 제가 여기다 이렇게 조금 절여놨는데요. 네. 자, 요런 정도가 될 때까지. 요건 요렇게 씹어서 그냥 줄기가 좀 탱글탱글할 때까지 요렇게 있고요. 이파리는 확실히 좀 숨이 죽었죠. 이렇게 해서 절여 놓으세요. 자, 저는 무하고 배추를 거의 동량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드신 다음에 이 오이도요. 똑같이 소금, 설탕, 식초에다가 절였어요. 살짝 해서 꼭 이렇게 짜주시고요. 요거 밤이에요. 네. 이제 아무래도 명절이니까 이렇게 그 제쌍에 올릴 거 까면서 몇 개만 요렇게 좀 드시고요. 요거는요. 더덕이에요. 제가 그래도 추석이니까 조금 더덕 향이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더덕을 좀 나붓나붓 썰었어요. 더덕은 절이지 않았어요. 자, 여기다가 발간 고추, 청고추 이렇게만 좀 넣으세요. 여기다 이렇게 물을 부으세요. 아, 진짜 나박김치 하나 있어줘야죠. 느글느글하니까. 그럼요. 잡채 드시면서 요 나박김치 드시면 맛있죠. 여기에다가 배즙이에요. 매실청이에요. 매실청으로 단맛을 좀 내주죠. 소금. 이럴 땐 천일염보다 그냥 고운 꽃소금이 좋죠. 여기다가 식초. 식초를 좀 넣는 이유가 살짝 새콤한 맛도 주지만 전 같은 거 드실 때 조금 개운하시라고. 네. 네, 레몬즙을 넣으셔도 좋아요. 근데 저거하고 송편하고 먹으면 맛있더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고추를 물에다가 이렇게 좀 풀어놨어요. 마른 고추를 물에다 좀 풀어서 좀 고추를 불렸죠. 그래서 이 고추물을 체에다 이렇게 받쳐서 넣어요. 근데 송편도 예전에 꽃대 송편이 맛있었는데 이제 콩송편이 맛있어. 그 이렇게 해서. 그렇지, 나이 들어서. 네. 전 아직 깨가 좋아요. 깨 맛있어. 젊어 좋겠어. 올라 먹다가 또 먹었다. 이걸 그대로 구워서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드시기 시작하면 돼요. 아이고. 그러면 지금 드신 잡채나 이런 거랑 드실 때 너무 개운하죠. 네.